북한 여성들이 인분을 뒤져 강냉이를 골라먹고 강제 낙태와 성노예, 인신매매 같은 참혹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탈북 여성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북한군 간호사관으로 근무했던 38살 안혜경 씨는 북한군 간부들이 노동당의 입당 추천을 믿기로 여군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일상 다반사라고 증언합니다. 당원이 못되게 되면 큰 뭔 군대에서 큰 죄를 지어서 당원이 못된 것처럼 사회에서는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몸을 안 주게 되면 입당을 안 시킬 것이다. 왜? 당장 제대된... 임신 사실이 발각되면 오히려 해당 여군이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강제 낙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중대 군인들 앞에서 그 친구를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미안한 게 그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한 32살 김은미 씨는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된 것을 알고 망연자실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물건 취급당하면서 팔려왔다는 그 억울함에 그냥 눈물만 짓고 하니까 그 집에서는 뭔가를 뭐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를 욕하는 소리밖에만 나중에 중국 2004년에 탈북한 송경옥 씨의 경우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14살일 때 부모가 단지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뒤 줄곧 꽃제비 생활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축의 분뇨에 섞은 옥수수 알갱이를 먹어야 했던 기억도 떠올렸습니다. 강해심은 이제 사람 똥을 막 이렇게 범벌해 놓은 걸 그래 이만큼 훔쳐와서 갱배를 가서 씻고. 탈북 여성 50여 명이 모인 오늘 기자회견에서 탈북 여성들은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각국 주한대사관에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